네, 들어오세요. 굉장히 택배 왔습니다. 택배요? 올 거 없는데? 거기다 놔요? 네. 뭐예요? 레드 텐가 오리지널. 네? 레드 텐가 오리지널이요. 이게 어디서 온 거야? 뜯어봐요. 어디 서긴 어디서 텐가에서 왔겠지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저한테 오냐고요. 아니 왜 웃어요? 네? 아니에요. 아니 그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거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. 아 이거 잘못 온 거 같은데? 이거 그냥 반송해야겠다. 무쟁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뭐가 괜찮아요? 아 이거 네. 다 큰 성인인데 뭐 어때 이거? 아니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. 아니 미쳤어요 제가 이걸 회사로 시키게? 회사에서까지. 아니 제가 설마 회사에서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? 아니라니까. 뭐 괜찮아요.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. 오히려 좋아요. 건강하고. 어? 와 이거 계란 같은 게 뭐예요? 아무튼 저 이제 가볼게요. 잠깐만. 괜찮아. 어? 아무한테도 말 안 해. 응? 둘만의 비밀. 응? 아니 비밀로 할 게 없다니까요. 아, 그죠 이거 뭐 부끄러워할 건 아니니까 어? 막 시시하고 뭐 숨기고 이런 것보다 어? 진짜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. 당당한 게 얼마나 보기 좋아. 근데 배달이요 이렇게 많이 던데 이거 언제 다 쓰실라고 이거 가루치기요 뭐예요 경광세요 뭐예요. 아 이거 텐가에서 보내준 거네. 그죠 당연히 텐가에서 보냈겠죠.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저희 짤툰에서 막 이렇게 텐가 가끔 나오잖아요. 뭐 물건 드실 때 튀어나오거나 그럴 때 이렇게 좀 출연시켜줬다고 고마워서 보내준 거야. 거짓말 치지 마요. 뭔... 아, 와서 봐봐요. 이거 메시지 왔거든요. 한번 와서 봐봐요. 이건 진짜 산 게 아니라고. 네. 부모님,